열왕기상 4장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솔로몬 왕의 통치 시대가 어떤지 몇 가지 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다양한 주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3장에서 솔로몬이 갖게 된 지혜, 그 지혜가 있고 또 4장에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결국 그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와 지혜를 이야기하는 사이에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그 솔로몬이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초래되는 결과들, 국가 시스템이라든가 또 그가 누리게 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들을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주제는 그 지혜를 얻은 솔로몬의 삶, 바로 이런 면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제 지혜를 가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중앙정부의 관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그 12개의 지방의 그 지방장관들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봅시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신하들 얘기하죠. 먼저 중앙정부의 신하들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신하들. 사두기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후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또 아히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그 역사 기록하는 사관 말이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또 국내 대신 또 노동감독관. 이 노동감독관이 특별히 나오는 것은 솔로몬 왕 때 대규모 토목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궁궐에 관한 공사도 하지만 그 외에 성전도 짓고 그 외에 각 지방마다 대규모 성의 건축, 토목공사 이것이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재산이 많았지만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쏟아붓고 그리고 온 나라가 마치 이 진나라, 중국의 진나라의 시황제 때처럼 시황제가 한 토목공사가 엄청나잖아요. 뭐 수도의 공사도 있고 만리장성도 있고 그 당시 토목공사 대단합니다. 근데 솔로몬 왕 때도 가장 강성한 나라지만 동시에 그 강성함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토목공사를 통해서 재정을 거의 다 썼고 백성들의 원성도 샀고 이게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후로 자기 아들 때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갈라지는 그 빌미를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솔로몬 왕의 통치 시대의 일입니다. 가장 나라가 정점에 있을 때 그 긍정적인 면의 최고점과 부정적인 면의 씨앗이 거기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그 필요한 곳에 사람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면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이 지혜라는 것이 제일 먼저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판사 노릇 할 수 있는 지혜, 이런 면을 지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그 한 아이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자기 아이라고 하는 그 두 어머니에 관한 사건에서 보듯이 올바른 판단, 바른 판단, 지혜로운 판단, 이런 면도 지혜이기도 하지만 지혜가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국가를 안정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사람을 적재적소로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또한 지혜입니다. 그 행정능력이. 그래서 효율적인 조직이 될 때에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할 때에 그 전체 시스템이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국가라면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들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면도 솔로몬의 지혜에 따라서 적재적소의 사람을 배치한 것을 봅니다.
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제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 관장을 통해 뭐 돌아가면 돌아갈 수 있고 이렇게 열두 곳으로 지방을 나눴습니다. 열둘로 나눠서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열둘로 순부를 나눠서 궁에서 쓸 모든 양식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이를 보면 지방 정부까지의 모든 면이 이 왕실에 쓸 것을 충당하는 기관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고대 왕국들을 보면 모든 왕국은요 나라 전체가 한 사람 왕을 위해 존재해요. 그래서 그 왕이 아주 화롭게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 수 있게끔 그 모든 것을 보좌하고 서포트하는 모든 일들을 온 국민이에요. 그 시스템이 그랬습니다. 그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온 시스템이 왕을 보좌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하게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 전체는 왕의 소유예요. 땅도 왕의 소유지만 백성들도 왕의 소유예요. 근데 그 백성들을 관리하는 건 어느 측면이냐? 왕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이 강건해야 돼. 그 재산이 확실히 좋아야 돼. 이런 관점에서 관리를 해서 그들이 왕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해서 한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면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12개의 지방 그 도가 각각 한 달씩 솔로몬과 그 왕실에 쓸 것을 다 담당한다. 근데 그 왕실에 쓰는 것이 사실은 중앙정부의 모든 씀씀이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나라 경영이에요. 근데 그 나라 경영이 오늘날에는 그것이 전부 나라를 경영한다. 여기서 무슨 비용 이렇게 나눠서 쓰지만은 옛날의 개념은 그 모든 국가의 수입을 왕에게 바치고 왕이 그 국가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 신민들에게 그 녹도 주고 또 은혜롭게 하사도 하고 뭐 이래 가면서 그러니까 모든 면이 왕에게 집중되고 다시 왕이 베푸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도 결국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열두 그 지방 관장들이 쭉 거기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앞에 중앙 관리들도 보면 이미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분하에라는 사람, 사독, 아비아달, 나단, 나단의 아들들 이렇게 나오고 이 지방 관장들 아니면 지방 장관들도 보면 거기에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6절에도 보면 후세의 아들. 후세가 누굽니까? 다윗의 친구였어요. 후세의 아들. 또 엘라라는 사람도 나오고 계속해서 익숙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두 명은 심지어는 솔로몬의 사위예요. 사위. 11절에도 보면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다. 15절에도 보니까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다. 이 사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이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솔로몬 왕 때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전성기 때입니다. 그때가 솔로몬 왕 때예요. 그래서 그 전성기에 수없이 많이 누리는 그 솔로몬 왕의 여러 가지 면도 나오지만 바로 그때가 이 전환점에 가장 정점에서 내리막길로 가는 전환점이라고. 이는 마치 프랑스의 루이 14세 시대하고 비슷해. 프랑스 왕정의 가장 극치는 루이 14세 때입니다. 스스로를 태양왕이라고 했고
최고의 절대 왕권을 누렸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가 프랑스고, 이 그 당시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감히 프랑스와 이 대적을 할 만한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솔로몬 왕 시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토목공사를 통해서 그 나라가 약해지는 빌미를 제공했죠. 태양왕 루이 14세는 결국 종교 문제로 그렇게 됩니다. 프랑스를 완전한 천주교의 나라로 만들고 싶었어요. 캐톨릭의 나라로. 그래서 개신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신교가 프랑스의 개신교가 바로 위그노들이라고. 루이 14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위그노들이 해외로 도망간 게 한 100만 명 됩니다. 100만 명. 그 당시 인구로는 엄청나죠. 그때부터 프랑스가 꺾이기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프랑스가 독일이나 영국보다 못한 나라가 된 원인 제공을 루이 14세가 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루이 14세 때 프랑스는 중앙 집권 왕국이지만 독일만 해도 각 곳에 봉건 제후들의 다양하게 있어서 한 나라라고 보기도 힘든 나라였어요. 근데 그 당시 베를린, 지금의 베를린 쪽에 있는 브란덴부르크의 유명한 선제후, 선출된 제후, 선제후 빌헬름 제후라고 있었습니다. 그 빌헬름 제후는 포츠담 칙령이라는 것을 발령을 해서 프랑스에서 오는 위그노는 전부 환영한다. 그들이 오면 땅을 주고 집을 주고 할 테니까 다 이리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2만 명이 바로 그 베를린 지역에 갑니다. 2만 명이. 프랑스에서 전체가 농경사회인데 그들 중에서 글을 읽고 상업을 하고 이 제조업을 하고 하는 게 전부 위그노였어요. 신교들이죠. 신교도들이 그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알고 깨우쳐 있고 상업과 공업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도망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술을 가지고 영국으로 독일로 갑니다. 근데 독일은 그 당시에 30년 종교전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예요. 근데 베를린 선제후가 위그노를 끌어들입니다. 우리 와서 살아라. 거기 가서 그들이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18세기에 보면 베를린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위그노였어요. 나는 위그노의 후손이라는 것을 베를린 안에서 독일인데 프랑스 출신 위그노의 후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부 공장 주인들, 회사의 주인들, 그 농업사회였던 독일을 공업사회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위그노들이에요. 자, 프랑스의 루이 14세, 독일의 빌헬름 선제, 완전히 다른 왕입니다. 빌헬름 선제는 정말 작은 나라의 공국의 왕이었어요. 루이 14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프랑스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결국 그 뒤에 지금까지도 독일이 공업 강국이 된 것이 그 밑바닥에 위그노들이 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뭐 그건 영국도 마찬가지인데 여하튼 한 리더의 지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건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고 어느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이 바뀌어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신 지혜로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 나라가 안정된 그 결과가 그 뒤에 20절부터 나옵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봅시다. 20절에 봅시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열왕기에 유다와 이스라엘 할 때 이 이스라엘은 언제나 북왕국 북쪽의 열지파를 얘기해요. 나중에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잖아요. 북쪽 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면 통일 이스라엘이 아니고 북쪽의 열지파만 있는 그 북쪽 지방을 이스라엘이라고 칭합니다. 항상 남쪽 유다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 전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와도 이 부분에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은 열지파만 가리킨다.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합해야 전체의 이스라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이 부분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이 바로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내용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 봅시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언제죠? BC 2000년경. 지금 솔로몬의 시대는 BC 1000년.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 1000년 후에 솔로몬 왕 때예요. 그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져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십니까? 출애굽할 때 남자만 60만 했어요. 그래서 전부 합하면 여자, 자녀 다 합하면 200만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점점 많아져서 솔로몬 왕 때 가장 극성하게 되어서 백성의 수가 아주 많아지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백성의 수가 이렇게 많아진 것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땅도 언약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선 여기 한번 21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그 강이 어디입니까? 그 강? 구약 성경에 그 강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말로 그 강 하면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영어에서 the river라고 합니다. 더 정관사 더가 붙은 the river면 특정한 어느 곳을 얘기해요. 근데 구약 성경에 그 강이라고 하면 출애굽 때는 출애굽 사건에서 그 강이라고 나오면 그 강은 나일강이에요. 출애굽 때 이외에 지금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하여튼 쭉 그 뒤로 모든 선지서까지 나와서 그 강이라고 나오면 100% 유프라테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더 리버, 바로 그 강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블레셋 사람 땅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사람 땅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서남쪽 지중해 연안의 가장 남쪽 땅이 블레셋 땅이에요. 지중해 가장 남쪽, 그러니까 이 텔아비브에서부터 가사, 이 애굽과의 국경에 가사가 있습니다. 가자라고 하죠. 가자지만 그 가자 거기까지가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남쪽 땅이란 말입니다.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남쪽으로는 블레셋 사람의 땅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거기 애굽 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에요. 거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자, 이 시경을 보면 바로 이 부분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보자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애굽 강이 바로 지금 21절에 나오는 애굽 지경 블레셋 사람의 땅입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그 사이를 전부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땅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다 들어간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에 이미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모세 언약에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31절. 내가 내 경계를, 하나님 주시는 경계요,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이 이스라엘 남쪽에 와서 보면 시나이 반도가 동쪽에는 홍해 바다, 서쪽에는 지중해예요. 블레셋 바다예요. 거기 그 양쪽이 다 통하는 거죠. 광해에서부터 강까지, 이 강이 어디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광해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문을 내 손에 넘기리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이 경계를 이미 주셨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홍해 바다, 사해 바다, 홍해 바다, 거기서부터 지중해까지 그 네모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땅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죠. 신명기 11장 24절 봅시다. 11장 24절. 너희의 발바닥을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컷 경계를 정해줬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너희 소유라고 해요. 조금 다른 관점이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너희의 경계는 곧 광해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동서남북 다 있죠? 남쪽에 광야, 부엘세바로가 제일 남쪽인데 그 광야 쪽과 레바논까지, 또 유프라테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서해가 지중해입니다. 네모가 정해졌죠? 경계가 그러한데 또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내 소유가 된다 그랬어요. 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축복의 경계를 정해줬어요. 그 안에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제 누리느냐? 내가 발바닥으로 밟아야 누려요. 밟지 않는 곳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 내가 누리지는 못합니다. 이중적인 거예요. 그러면 욕심껏 열심히 내가 밟아야지 가서 밟고 다녀요? 하나님이 주신 경계 밖을 아무리 밟아봐야 그건 내 거가 안 돼요. 경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한 그 안에서 열심히 내가 밟으면 밟는 것은 다 내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서 밟는다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출애굽기 23장에 얘기했잖아요. 내 앞에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고 그랬잖아요. 전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죽기 살기로 싸워서, 목숨 걸고 싸워서 그 땅에 거하는 주민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 내가 거기 발바닥을 밟을 수 있고 그 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의 이중적인 면인데 그 땅이 항상 축복을 상징해요.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축복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주신 것은 주셨다고 해서 언제나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얻기 위해 노력할 때, 내가 발바닥으로 밟을 때 그만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누리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믿는 백성마다.
얼마만큼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누리는 건 달라다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경계로 아브라함 때 받았고 모세 때도 받았어요. 근데 모세 때 다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건 뭡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누릴 거라. 그 경계 안에서 여호수아 1장 3절 봅시다. 1장.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다시 또 얘기하죠. 발바닥으로 밟았다고. 열심히 전쟁해서 내가 차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 근데 4절에 곧 광야와 다시 또 나오죠.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 온 땅 해지는 쪽 대해 대해는 지중해 너의 영토가 되리라. 다시 경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을 발바닥으로 밟아서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기 보십시오. 그 경계 안에 사사시대는 그 족장로가 있는 유대의 산지지방 제일 척박한 땅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경북 함경 남북도 이쪽이 산지방이에요. 거기만 차지하고 살았어요. 그럼 그 당시에 가장 비옥한 땅이 어디냐? 블레셋 땅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 전라남북도야. 딱 서남쪽에 블레셋 땅이에요. 거기 제일 비옥한 땅이었어요. 거기는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때까지도 보십시오. 계속해서 블레셋하고 싸우잖아요. 차지하지 못했어요. 사사시대 넘어서 사멜 상하까지도 상하에 비로소 이제 블레셋을 쫓아내는데 드디어 솔로몬 왕 때가 되니까 그 원래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아브라함 때 얘기한 경계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발바닥으로 밟았어요. 비로소 점차적으로 조금씩 차지하기 시작하더니 솔로몬한테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천년 동안 처음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자기가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땅에 일부를 삽니다. 헤브론 땅에 막벨라굴과 그 지역에 밭을 사요. 이거는 보증금이야. 집 살 때 보증금 내죠? 이건 보증금이었어요. 이 땅은 내 땅이다 하고 그 땅에다 꽂아놓은 땅이야. 그렇지만 그 약속은 보지 못했죠.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땅 밖에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요. 어느 정도 만드셔서 숫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 밖에서부터 인도해서 그 약속의 땅 안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근데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 주겠다 약속한 그 경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차지하려고 노력해서 그 뒤로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다 차지한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성경이 계속해서 비슷하게 나와요. 창세기 때도 보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만듭니다. 아담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을 인도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셔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살게 하는 그 패턴이 창조 때도 아담 만드셔서 에덴 동산까지 만드셔서 인도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이 땅을 준다고 먼저 얘기했어요. 근데 그 밖에서 그 백성을 만드셔서 인도하셔요.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드디어 천국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참 열매를 먼저 가셨어요. 뭐하러 가셨죠? 뭐하러 가셨죠? 물론 거기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시지만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처소를 만들고 계셔요. 근데 그 처소를 만드는데 동시에 그 처소 바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계십니다. 마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점점 그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400년을 지금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점차로 만들고 계세요. 그 숫자가 다 참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이끄셔서 그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 진정한 또 하나의 출애굽이에요. 우리가 그 출애굽의 과정 중에 있어요. 그 와중에서 결국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그 물질적인 천국은 우리가 아직까지 없지만 아직 이제 지금 백성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다 만들어지면 이제 천국으로 갈 겁니다. 그 전에 영적인 출애굽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출애굽이 있습니다. 영적인 출애굽은 뭐냐?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이 실질적인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우린 이미 예수님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똑같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은 우리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만 누려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만 누려. 열심히 주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답니다. 땅이라는 게 그겁니다. 땅이 두 가지 의미예요. 여기서 나는 가나안 땅이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얘기하지만 이 그 땅이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 땅에서 그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전부 돌려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표현하면 맞습니다. 똑같이 말해요. 근데 드디어 구약 안에서 드디어 발바닥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밟아서 마지막 확실하게 이루어진 게 바로 이 열왕기상 4장이에요. 솔로몬한테 드디어 구약 안에서만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백성의 수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졌고 주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은 솔로몬한테 다 차지했고 그리고 그 땅에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 그 땅에 샬롬이 있어요. 자, 거기 보면 21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라 그러죠. 또 24절에도 보니까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가사까지 모두 딥사에서 가사까지 모두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 강 건너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왕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샬롬은 두 가지 면입니다. 샬롬은 외부의 대적이 없는 상태 그게 한 가지 면이고 두 번째는 내부에 내란이 없는 상태. 이게 두 개가 합쳐져야 샬롬이에요. 근데 외부의 대적 전부 제압했어요. 샬롬의 첫째 주면 이루어졌죠. 내부가 반란이 없고 평안이 이루어졌어요. 25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북에서 남까지 전부 다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갈등과 전쟁이 없는 상태, 내부적으로.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얘기하면 모든 것이 풍성한 상태. 이것이 샬롬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하면 이 샬롬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선 환경적인 면에서 외부적으로 위험 요소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나를 갈구는 사람도 이제 없어졌고,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없어졌고, 나하고 계속 갈등 관계 있는 사람이 없어지고, 뭐 이런 거, 외부적인 면에서 그게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샬롬이 필요합니다. 내부적인 샬롬 뭐냐면 내가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로운 거, 내 스스로가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로운 거, 내적인 갈등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비로소 샬롬이에요. 진정한 평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가로 이야기되는 이 이스라엘 국가가 외부적인 대적 없죠? 내부적으로 아무런 내란이 없죠? 풍성하죠?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하던 최고의 정적, 진정한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 만에? 천년 만에. 천년 만에. 그 화평의 면에서는 다윗의 언약이 언급된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1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그것을 주겠다는 것이죠.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외부적인 대적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영속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샬롬이에요. 다윗의 약속이 그대로 솔로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름 스스로가 평강의 왕이에요. 샬롬이 솔로몬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말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완성돼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구약 안에서 구약이 크게 하나의 변곡점을 이루는 때가 솔로몬 왕때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침내 완벽하게 이루어진 때가 솔로몬 왕때예요. 드디어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드디어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얼마 만에? 천년 만에. 천년 만에. 근데 이제 열왕기상 4장이지만 5장, 6장, 7장에 계속 이제 성전 건축이 나옵니다. 그렇게 간 다음에 그 완벽하고 최고를 누리는 솔로몬 왕 때도 완전치 못하다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으로 드디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솔로몬 왕 때도 완전치 못해서 마침내 그 다음에 나라가 갈라지죠. 솔로몬 왕 같은 왕, 다윗 왕 같은 왕이 나오지 않죠. 계속해서 완전치 못한 나라인 것이 보여집니다. 열왕기상에 계속해서 가면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솔로몬 왕이 아닌 또 다른 다윗의 씨, 또 다른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리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해. 진짜가 또 있다는 거야. 그걸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면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한번 약속하시더니 천년 동안에 그 길을 가셔서 마침내 지키시는구나. 이게 하나 보여주고, 또 하나는
그건 잠깐 아 이런 것이라는 맛만 보여준 거지 진짜는 앞으로 또 올 거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지났어요. 2000년.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니지?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에휴 무슨 하나님이 오시긴 뭘 오셔.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4장을 보자 합니다. 그림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진짜는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여하튼 천년이라는 세월을 보면 인간이 기대한 것보다는 훨씬 훨씬 더디게 온 거예요. 그렇죠? 더디게 왔어요. 우리도 2000년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리 오래 기다린다고 해서 올 것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올 것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올 건 반드시 온다 이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간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단지 하나, 확실한데 언젠지는 몰라. 언젠지는 몰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디게 와요. 하박국서 2장 3절을 봅시다. 하박국서 2장 3절. 거기 보면 이 묵시는 하나님이시는 계시는 뭐냐면 정한 때가 있나니 묵시가 이루어지는 때는 정한 때 이미 하나님이 어떤 때를 정하시고 그때 이루실 거라 이거예요. 정한 때가 있어요. 그 때가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인간이 보기에는 정말 더디게 와요. 그 약속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다리라. 마지막 말이 재밌습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아니 반드시 응하는 건 맞는데 지체되지 않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보기에는 늦게 오는 것 같은데 그때가 딱 오게 되면 완벽한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완벽한 때. 그 전에 우리가 빨리 하나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것은 대개 다 설립은 감 때 떠먹는 것과 똑같아요. 완벽한 때. 가장 좋은 때. 정말 이때에 오셨어야 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교회적으로 우리도 경험한 거잖아요. 7년 혼란 기간 동안에는 정말 언제 이런 날이 올까 싶었어요. 언제 이런 날이 올까? 안 올 것 같아서. 안 그래요? 안 올 것 같아서. 언제 이런 날 올까? 근데 어느 특정한 때 일이 풀리려니까 참 희한하게 어렵지 않게 쉽게 풀리더라고요. 어렵지 않게 쉽게 풀려요. 지금 거의 한 2년이 지나서 지금 뒤돌아보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어요. 안 그래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아득한 꿈 같은 옛날 같아.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7년 환란 동안에 그렇게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금남로 옛 건물 팔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한 줄 아세요? 안 팔렸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7년 한다 끝나자마자 그것도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 때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솔로몬 왕 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도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고, 아, 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요. 아, 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 네. 단지 우리가 모르는 건 뭐예요? 때를 몰라요. 때를 모른다고 해서 그때가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그땐 반드시 와.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도적같이 오리라. 도적같이 오리라.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그 도적같이 오리라. 항상 오늘 오실 것처럼 살으라는 바로 그런 얘기인데, 우리도 경험해 본 것처럼,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아니까. 항상 그 하나님을 다시 기다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방향은 분명히 맞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 이루실 거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26절부터 28절 보면, 말의 외양간 사망, 마병이 많이 천, 뭐, 엄청나게 많은 양들, 뭐, 양들을 왕실에서 사용한다,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자,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29절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되,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대.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해서 나라가 이렇게 굳건히 서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공하고 이 금전도 물질적으로도 엄청나게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랑할 게 없고 교만할 게 없죠.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 지혜의 출처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0절, 31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 모든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문명은요, 동쪽은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서쪽은 사람 쪽이에요. 애굽의 문명이에요. 양쪽이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 그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가 더 뛰어났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 알려진 모든 지혜자들이 31절에 나와. 예스라 사람 예단, 마호리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이런 사람들, 그 당시 뛰어난 지혜자보다 솔로몬이 더 뛰어났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의 범위가 어느 정도였냐면, 32절, 33절 봐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잠언서에 있죠. 그의 뇌로는 1,005편이며, 그 중에 일부가 시편에 있죠. 다 전해진 건 아니에요. 그 지혜가 얼마나 그 백과사전적이었냐면, 33절입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식물학자였나봐요. 초목에 대해서 말하되, 네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백향목이라 하면 그 당시에 이 식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나무가 백향목, 네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을 백향목으로 지었고 성전을 백향목으로 지었으니까 거기서부터 다면하는 우슬초, 이건 가장 하찮은 것의 대표예요. 백향목 가장 귀한 것, 다면하는 우슬초 가장 하찮은 것까지 망라해서 솔로몬이 당하더라. 또 짐승과 새와 기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다. 그가 아는 것은 육해공군 다 알아요. 하나님의 창조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알더라.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도 지금도 열심히 그 하나님의 창조를 알려고 노력하는데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주신 것을 바로 이렇게 가장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의 그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봉의 것을 지금 열왕기상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 지구상에서도 이렇게 누릴 수가 있구나. 근데 이것은 그림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그 놀라운 세계는 이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거기까지 아직 천국엔 가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산다면 영적으로 그만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얼마만큼은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한 만큼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현재의 삶의 위치가 무엇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면을 명확하게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급할 것도 없고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하찮은지 바로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